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 친지들 꿈에 나타나고 또 그렇죠. 또 살아있는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그 친척들이 일찍 죽었으면 안타까웠지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간다든지 정을 보러 간다든지 할 때 정교에서 툭 나와 청춘에 죽은 사람이 있구만. 그렇게 청춘에 죽은 영가가 어깨에 올라탔네. 어쨌네. 무속인들이 이제 그렇게 점사를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맞추어 놓고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라.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대, 30대의 청춘에 죽은 이 영가들, 영혼들, 과연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어야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좋을까요? 어느 곳을 가면 천도제 지내주십시오. 천도꽃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을 가면은, 영혼 결혼식을 해줘야 된다. 청춘에 죽었기 때문에 결혼 못한 게 한이 돼서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맴돌고 있다. 영혼 결혼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죽었으면은 야 영혼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죠. 그래 살아서 결혼 못한 거 죽어서라도 결혼이라도 시켜줘야 될라나 보다 해가지고 그 무당 말을 듣고 영혼 결혼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태극도령이 30년 가까이 이 무속인으로 살면서 무속 세계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명 제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의 제 생각입니다. 영혼 결혼식은 좀 불필요하다. 해줄 필요는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냥 천도제를 해주는 게 좋죠. 천도제는 뭐냐? 이승의 원한을 다 끊고 버리고 편안한 곳으로 자기 갈 길로 그리고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죽은 영혼은 아마 지옥구에 떨어져서 맺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또 천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도 지옥으로 떨어졌으면은 꺼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천에 있다는 가정하에 천도제를 하늘천 길도 하늘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거죠. 빨리 하늘로 가서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서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 선령님들이죠. 조상님들 곁으로 가서 빨리 공부를 해서 천상세계에서 머물던지 극락세계에서 머물던지 또는 인도환생 환생을 해서 다시 뭐 다른 몸을 받고 태어나던지 해야 좋습니다. 근데 이 영혼들 청춘의 영혼들을 결혼식을 시켜놓으면 그거는 뭐 귀찮아요. 귀신들도 싫을 수 있어. 귀찮아. 내 스타일도 있는데 귀신도.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죽었어. 갑자기. 근데 부모들이 영혼 결혼식 시켜준다고 똑같이 청춘에 죽은 여자의 영혼을 이렇게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서 그 나이랑 맞춰서 그 영혼들 불러갖고 결혼식을 시켜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살아생전에 홍진영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부모들은 그 영가를 찾다 보니 처녀 죽은 귀신이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뭐 그냥 또 홍진영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다른 스타일의 영가 영혼을 데려다가 붙여다가 결혼시켰어. 그럼 내가 좋아하냐 하겠냐고. 영혼도 살았을 때랑 똑같은 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영혼 결혼식이 되겠어요? 억지로 그거 쩝내갖고 결혼식 시킨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근데 무당들은 일단은 간신히 구한 여자 처녀 귀신이 찾았으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고 이탈 저탈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지 영혼 결혼식 하면서 구슬 하면서 돈을 벌어먹지. 그렇잖아요? 이 남자의 영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아 웬만하면. 또는 여자 영혼. 여자 영혼 입장에서도 나는 말을 송승헌 같은 스타일 뭐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스타일의 남자를 살아생전에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뭐 죄송하지만 뭐 아무튼 좀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죽은 영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면 이 여자 처녀 귀신이 좋아하겠냐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은 무당들은 무당들한테 막 얘기해. 나 저런 사람 싫어 싫어 해도 무당은 그걸 묵인할 수도 있지. 예? 빨리 붓을 해서 막 마무리를 줘야 돈을 벌으니까. 그죠? 계속 그 영가를 마음에 드는 영가를 계속 찾겠어? 어? 힘들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짝 눈으로 뜨고 눈 뜨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예?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어도 자기의 스타일의 예? 배우자감 연애할 수 있는 애인을 찾기가 힘든데 살아서 눈 뜨고 찾아도 살기가 찾기가 힘든데 귀신들끼리는 얼마나 찾기가 더 힘들겠어요? 그죠? 응. 그런 상태에서 무당들이 말이야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다고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찰떡같이 딱 찰떡궁합으로 응? 영혼이 결혼이 돼갖고 행복하게 응? 저승에서 막 손잡고 막 행복하게 해피하게 응? 지낼 수 있겠냐는 얘기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무당들은 왜 영혼 결혼식을 추천하느냐? 그냥 주워 들은 거야. 청춘에 죽은 귀신은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 지인의 선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거지 뭐. 신사 선생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구경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흉내내는 거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효과 없어요. 영혼 결혼식은. 차라리 청춘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천도제를 한 두세 번 정도 지극정성으로 지내서 빨리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영가가 편안하게 천상으로 가든지 인도환생해서 다른 곳으로 태어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딸내미가 또는 자기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애절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무당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 결혼시켜야 된다. 영혼 결혼식 시켜야지 된다. 어? 그래야 이 원한이 없어진다. 원혼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망자의 부모들은 어우 진짜 내 마음이랑 똑같아. 결혼 못하고 죽은 게 너무 안타깝거든.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뭐 1,000만 원이든 1,500이든 불러도 돈 아깝다고 생각 않고 영혼 결혼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해줘도 문제라는 얘기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스타일의 처녀 귀신이 오겠냐는 얘기야. 그죠? 내 스타일의 총각 귀신이 오겠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총각 귀신인데 내 스타일은 홍진영 스타일인데 예? 귀찮아 엉뚱한 남자 스타일 뭐 예? 그런 남자가 여자가 오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선뜻 결혼하고 시켰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응? 우리 행복하게 살읍시다. 그게 되겠냐는 얘기지. 응? 영혼도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자기의 그 응? 스타일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사가 될 리가 만무하다. 살아서 눈 뜨고 자기네들 이 애인들 찾고 골라댕겨도 지금 응? 미스들이 얼마나 많어. 그잖아 미혼자들이 결혼 못한 남자들 여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주변에 눈 뜨고 보고 찾아도 제대로 짝짓기를 못하는 세상인데 그 귀신을 짝짓기를 제대로 하겠냐고 어? 그래서 대충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영혼 결혼식은 돈지랄하는 거다 쓸데없는 돈지랄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뭐. 제 견해가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견해라는 거예요. 소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검증이 됐고 이렇게 임상이 됐어요. 그럴 바에는 이승의 인연을 끊고 빨리 좋은 곳으로 이승의 연을 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거든요. 편안한 곳으로 천도가 돼서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 곁으로 가서 천상에서 공부하고 그쪽에서 머물던지 아니면 다시 뭐 그 인과 그 과보에 따라서 뭐 환생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천도제가 더 좋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윤회의 윤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그것이 윤회거든요. 윤회의 그 현상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귀신 그거 뭐 신나라가 뭐야 그게 왜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귀신 땅콩 까먹는 소리 해당이 될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보면 또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뭐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이제 보이니까. 아무튼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청춘에 돌아가신 망자들은 영혼 결혼식보다 천도제를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단정 내릴 수 있고요. 영혼 결혼식은 제대로 내 짝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혼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귀신도 자기 스타일은 있다. 자기 스타일, 귀신이 좋아하는 영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만 날라가게 되니까 영혼 결혼식은 해주지 마시고 천도제를 해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